지금 웅군이 웅이가 지금 보고 있나요? 야 웅아, 웅군이 AB6IX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었어요.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오빠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우리 씨와 함께 얘 산인가 왜 새가 맞지? 아네 전웅 씨 반갑습니다. 네, 그 장준희의 부터뷰. 네, 부터뷰 이제 현재 지금 네,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는 거뜬히 나오는 프로인데요. 네, 이게 될까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이제 부터뷰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본인 소개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골든 차일드 계정으로 트기는 했는데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에비뉴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웅 씨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디 앞에 체리가 붙으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네, 여기 지금 전웅이 지금, 전웅이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웅이 쪽쪽 사랑이님께서, 네, 웅아, 목소리가 왜 그래? 별로야? 이러시는데. 네네. 네. 웅이 쪽쪽 사랑이님 나가주시고요. 또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웅이 내꾸얌님께서, 웅아, 너는 왜 그래 도대체? 너는 그냥 별로야 라고 지금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 또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웅이는 체리얌님께서, 웅이는 체리얌님께서, 웅씨는 도대체 인성이 왜 그러신지. 네. 이렇게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지금 웅 씨를 향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너도 이거 있어? 언제? 야, 너 언제 샀어? 난내 돈으로 샀어, 먼저. 아, 맞네, 맞네. 그럼 너가 나를 딱, 한 건가? 아니, 근데 이제 팬분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 우리 같이 카풀템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어? 그런 글이 또 올라오고 있나요? 아, 장준아 따라따라와님께서 인성 왜 그러냐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셨다고. 그렇군요. 이게 또 굉장한. 예. 여기 또 올라오네요. 웅이 때문에 브리드님께서 웅아 너 장준이한테 싸우면 지지 이러는데. 예. 어떤 거죠?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런 댓글이 또 있었군요. 장준이 머리를 라팜팜. 여기 또 올라오네요. 못 찾겠다, 웅꼬리님께서. 못 찾겠다, 웅꼬리님께서. 웅씨 저번에 장준씨한테 맞은 곳은 괜찮은지요? 라고 웃는데.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저희가 그때 맞아요. 자생 한만병원에서 네, 맞아요. 파스 받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게 또 올라오네요? 예. 네. 아, 블라인폴 웅 님께서 블라인폴 웅께서 그 며칠 전에 그 신사역 3번 출구에서 장준 씨한테 빌던 게 웅 씨 맞나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 맞는지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거 완전 루머. 아, 루머예요, 이거? 아, 루머인가요? 어떤 게 또 올라왔죠? 담다디 장다디님. 네네네. 네, 지금 혹시 밥을 먹고 당연히 걸려가지고. 네네네. 지금 한 여섯 번씩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그거요? 아, 그건 루머입니다. 아, 그거네, 그거는. 아, 그거는 루머입니다, 그거는. 네. 아니, 왜냐면 그분이 옆에 계셨는데 비둘기 소리가 그렇게 나. 그거는 루머입니다, 웅 씨. 아, 네, 그거는 루머죠. 네. 아, 네, 그거는 루머로. 네, 루머로 밝혀졌고요. 네네네. 네, 또 있네. 이게 또 있네요. 내 마음의 웅시착 님께서. 네, 내 마음의 웅시착 님께서. 혹시 저번에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서 장준 씨에게 약간 꾸중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무것도 아니하고 애써 괜찮은 척하던 게 웅 씨가 맞냐고. 아, 그거 맞아요. 아, 그거 맞죠? 아, 네, 그거 맞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이렇게 제가 또 웃겼다면 홍대에서 이렇게 뜨네요. 그럼요. 아, 이렇게. 네네네네. 아, 정말 죄송하다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 이렇게 브이앱에서 하게 되네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아, 뭐 네. 다행이네요. 아, 이렇게 많은 에비뉴 분들과 골드니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네요. 네. 아,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 그리고 에비뉴 분들 빨리 나가시고요. 힘들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은 웅 씨 마지막으로 네. 네. 이게 될까 홍보 좀 해주세요. 네네. 아, 이게 될까 홍보를 부탁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우리 이게 될까 제작진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왜? 네. 왜 니네는 카메라 앞에서 안 이러고 여기서 이러냐 이러면서 뭔가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제 느낌상으로는. 자기네들 카메라 앞에서만. 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한번 우리 이게 될까 홍보 타임 한번 가보죠. 이게 될까 저희가 이제 곧 시즌4가 마무리가 될 텐데. 시즌4요? 아, 시즌3요. 네네네네. 시즌3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시즌3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시즌4도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네, 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멜론델까는 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 초보와 게스트분들이 남아 계시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스페셜이 끝판왕 분들이 아주 많이 남으시거든요. 맞아요. 어제는 또 비버 형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비버 형한테요? 네, 비버 형한테 버디버디로 메시지가 왔는데 미스터 장준 나도 언젠간 인바이팅 해줘라고 초대해달라고 해주셨고. 인바이팅 해달라고? 네, 그쵸. 저번에는 휴스턴 누나께서 웅씨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그쵸, 휴스턴 누나도 연락오고. 네네.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누나. 아, 그쵸, 캐리 누나. 네, 네. 크리스마스라서. 맞아요. 네, 캐리 누나가 이제 캐롤 좀 틀어달라고. 맞아요, 또 네, 캐리 누나께서도 저번에 저희한테 이제 단체로 네이트온으로 연락이 왔는데. 맞아요. 세이클럽이었다. 예. 세이클럽. 예. 장준은 웅, 내가 캐리야. 내가 너네 이게 될까 캐리 해줄게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세이클럽으로 캐리 누나가 캐리 해주겠다고. 예,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게 될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웅 씨 뭐 오늘도 그냥저냥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알아서 사시고요, 장준 씨도. 네네네, 저희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지겨우니까. 네네. 뭐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봅시다요. 네, 내일 봐요. 아, 내일 봐요, 웅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 여러분 스팸 전화 조심하세요. 지금 방금 통화한 게 이제 스팸 전화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또 이제 아마 통화료가 굉장히 과다청구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런 스팸 전화가 오면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